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가장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오늘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 대안이다. 아니다. 최악의 선택시다. 라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교수님하고 이 항공산업 대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큰 뉴스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움직임 먼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없었죠. 항공업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뭐 해외에서는 빈번한 일이었고요. 또 2000년대 들어서는 뭐 세계 항공업계의 메이저들이 서로 몸집 키우기를 하면서 M&A를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세계 항공업계는 국가별로 이제 일국 일사 체제가 이제 정착이 되었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개의 대형 항공사를 가지고 왔었던 것이고, 이번에 보면은 그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부실화가 원인인데, 결국 산업은행이 이제 채권단 관리 체제로 맡으면서 이번에 그 빅딜을, 이 대안으로 이제 아시아나를 선택했, 대한항공을 선택했고, 여기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빈번하다. 국가별로 일국일사 체제가 이미 뭐 대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얼마 전까지 취항을 했던 아마 그 노스웨스트. 네. 노스웨스트가 메이저 항공사였는데 이게 그 2008년에 델타에 이제 흡수가 돼서 소멸이 됐죠. 그리고 뭐 TWA라든가 컨티넨탈 항공이라든가 US 에어웨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메이저들이었는데 그게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으로 이제 M&A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미국은 그 빅3입니다. 그들이 그 이제 순서는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순서로 세계 1, 2, 3위가 되었고요. 네. 유럽에서도 이게 그 에어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대표 항공사인데 네덜란드의 그 자존심이죠. KLM. 그 100년 된 항공사를 2004년에 이제 흡수를 해서 브랜드는 그냥 유지시키고 있고요. 독일의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의 대표 항공사인데 스위스 항공을 2005년에 이제 인수를 했고요. 또 오스트리아 항공도 국적 항공사를 2009년에. 또 그 이후에 뭐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스는 그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사가 있는데 네. 대표 항공사끼리 그 아주 합병이 됐죠. 그리고 뭐 네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2010년에 JAL이 파산을 해서 이제 회생을 3년 만에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변화가 상대적으로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례들은 국적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를 흡수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미국 방식은요. 네. 미국의 항공업계 메이저끼리 합했고요. 네. 유럽은 그 국적이라고 하는 그 국적의 위상까지도 내려놓고서 합병을 하죠. 그런데 이제 브랜드는 이제 뭐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지배 구조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한증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천억 원, 교환사채 인수로 3천억 원.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이게 오늘 그저 산업은행이 보도 자료를 냈네요. 네. 보니까 저도 이걸 보고서 느낀 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 대한항공이 지금 유동성이 이제 빠져서 뭐 이렇게 인수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수 자금을 산업은행이 8천억을 내놓겠다. 그 돈을 그 대한항공의 지주회사가 한진칼이거든요. 네. 한진칼에다가 8천억을 지원하는데 그 가운데 5천억 원은 산업은행이 유상증자할 때 거기에 3자 배정 방식을 하고 이제 증자할 때 구주주한테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지정해놓고 산업은행이 거기에 들어가겠다. 5천억 원어치를. 그리고 나머지 3천억 원은 그게 영구채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채권이라고 하는 건 만기가 없죠.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8천억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제 또 2조 5천억을 거의 같은 시기에 조만간 유상증자를 해서 그 가운데 1조 8천억 원을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투입을 하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한진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만약에 딜이 성사가 된다면 한진칼의 지주회사 밑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나란히 놓이는 그런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빌려주는 형태긴 한데 뭐 당장 얼마 빌려줄 테니까 다음에 얼마 갚아 이런 형식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결국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것이 뭐 저 금융권에서는 그 금융위원회나 뭐 산업은행에서는 많이 검토를 했겠지만 이건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좀 급작스러워요. 그런데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그 부실이 워낙 심각해졌고 이대로 떠안고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이제 사실은 그 산업은행이 피를 묻혀야 되고 그러니까 네. 가만히 뒤따르는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도 어렵고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하면 이제 다시 재매각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정도이니까 이제 HDC 현상이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그 산업은행이 채권단 관리 체제로 떠안았죠. 그리고 나서 아마 여러 가지 대안을 그 모색을 하다가 외국이 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 결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교수님조차도 이렇게 우려를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거라는 건 우리도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지금 아마 산업은행 쪽에서는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산이 그 아시아나를 포기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커졌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막판에는 뭐 저 2조 5천억 가운데 1조 깎아준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C 현산이 결국은 포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산업은행이 이제 이 고민 끝에 그대로 떠안고 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그 부실 기업을 떠안는 경우,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떠안고 갈 거냐, 아니면은 이것을 매력 있게 매물로 만들려면 구조조정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정부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이 방식을 택한 걸로 뭐 다른 방안이 마땅치 않았을 걸로 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거의 10년을 끌고 갔으니까요. 사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그렇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건도 이 정부의 지침에 안 맞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물론 노동자 입장으로서 구조조정 얘기를 입에 올리긴 좀 꺼리직하지만 네.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의 상황이 지금 부채 비율이 2,291%나 된단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 없이 그냥 이렇게 대한항공이 인수를 해도 되는 것인가? 대한항공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파는 쪽이나 인수하려고 하는 쪽이나 이게 딜레마입니다. 구조조정 없이 과연 이 시너지가 나오겠는가? 그러면 또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용 안정이 아니고 이건 어려운 시기에 이제 해고로 이어지는 문제라서.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시아나는 뭐 2290%라는 게 의미도 없어요. 지금은 자본잠식도 상당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어떻게든지 이제 그 어떤 인수 쪽 인수하는 대한항공 측에다가 인수 금융을 많이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회생을 시키고 둘 다 윈윈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은 대한항공도 지금 고민이 딜을 잘해야 돼요. 지금 그 이 산은하고 대한항공 측이 딜이 정말 잘 돼야 서로 윈윈이 되고 우리 그 산업이 건강해지는데 자칫하게 되면은 인수금융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특혜 시비에 날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덥석 안았다가는 승자의 저주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실 기업을 떠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도 지금 뭐 26일 날 그 송현동 부지를 결국은 내놓는 모양입니다. 서울시하고 뭐 협약식을 한다고 하니까 네. 또 기내식 사업부도 그 아주 핵심 노른자위로 이제 뛰어났죠. 그만큼 대한항공도 지금 그 기내식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한 200명의 그 어떤 그 일자리가 지켜지는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많은 그 지원이 돼서 그 아시아나도 생존 가능하고 대한항공도 인수가 무리 없도록 하는 그런 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가까이서 보면 두 회사 노조가 네. 반대하겠죠. 노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서 말한 그런 우려들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에 반대가 있겠다. 지금 여전히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요. 예, 뭐 아직 지금 이제 법정 다툼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2,500억의 계약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왜 우리가 포기했느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뭐 의사결정의 잘못은 아니고 그 계약상에 뭐가 잘못됐었다라는 것 가지고 이제 법정 다툼을 할 것인데
근데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봐서는 뭐 아마 상당히 금융권에서 깊이 있게 검토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HDC 현사는 뭐 글쎄 이거 뭐 또 다른 대안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2,500억 원 돌려받을까요? 그거는 과거 경험으로 보면요. 아마 뭐 지리한 그 공방이 오고 갈 것이고 네. 부분적으로 뭐 글쎄 저는 뭐 이제 사법부가 아니라서 그런데 아마 적당한 선에서 아마 서로 인정이 되고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왜 아시아나를 인수하려고 할까요? 대한항공은 지금 뭐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의 위기도 있지만 그동안 그 금년 3월에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경영권 방어하느라고 하고 이제 고생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경영권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세계 항공업계의 판도를 상당히 바꿀 겁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이게 뭐 우리 국내 선에서는 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세계 시장은 지금 계속 세계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도 하나투어가 지금 전원 무급휴직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행업계는 더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롯데관광 뭐 이런 데는 지금 거래 중지가 돼 있고요. 상장사라도. 그러게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항공, 이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 항공이라고 하는 건 글로벌 비즈니스거든요. 네. 우리 국내 항공사끼리 싸우는 시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은 90% 이상이 이제 국제선에서 경쟁을 하니까 그동안 그 외항사들하고 경쟁하는데 몸집 키우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항공 3사, 뭐 동방, 남방, 국제항공, 또 그 중동의 항공 3사, 뭐 콰타르, 에미레이트, 에티아드 이런 데가 이제 우리 국내 노선을 많이 잠식해 왔어요. 네. 그래서 몸집 키울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는 조건을 잘 맞출 수 있다면 뭐 당연히 마다할 일이 없죠. 몸집을 키울 기회다 이렇게 봤다는 건데 지금 조원태 회장에겐 그럼 이게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지킬 수 있는데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딜이 잘 되면, 아마 뭐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불안하게 출발했죠. 조원태 회장이, 지금 이걸 경영권을 맡으면서 이제 금년에 3월에 위기를 잘 넘겼고, 아이아타 총회를 잘 했고, 특히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네. 화물 쪽에 그 혁신을 해가지고요. 그 대한항공은 이제 조원태 회장, 우기용 사장 체제입니다. 이제 경영진이 다 젊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위기에서 화물 쪽에 세계 업계가 좀 놀랬죠. 흑자를 2분기에 크게 냈고 3분기에도 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경영 능력은 나름대로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또 다른 그 도약의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게요. 이런 시기가 또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조원태 회장하고 좀 반대쪽에 있는 조현아 씨나 아니면 사모펀드 KCGI 같은 경우에도 뭔가 대안을 내놓지 않게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3자 연합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민연세 낭비하는 3자 유상 증자 하지 말고 예. 3자 연합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한진칼이 예. 한진칼의 유산 증자 하지 말고 우리랑 하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뭐 3자 연합이 그 지금 그 가장 다급하게 됐죠. 그동안 이제 한진칼 지분을 계속 늘려왔고 내년 3월 주총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 3자 연합이 뭐 저 조현아 반도건설 그다음에 KCGI인데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마 법적인 문제를 또 제기할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쉬워 보이지 않는 게 이제 그 금융권에 이번에는 보니까 시작이 금융위원회와 산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산업정책이라고 하면 국토부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엔 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금융 쪽에서 먼저 왜냐하면 이 아시아나의 그 부실 처리가 워낙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국토부의 정책이 아니고 이게 금융권의 정책으로 나왔고요. 상당히 깊이 있게 진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부 벌써 이제 정부에서는 각 기관마다 다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글쎄 뭐 그 관유관 그 금융 쪽에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네. 앞으로 공정위의 결합심사나 뭐 해외에서 있을 기업 결합심사도 좀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포함해서 9개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한항공의 자회사 하나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 해서 5개가 묶이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독과점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되죠. 그래서 공정위의 그 결합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뭐가 나와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뭐 저 산업은행이 내놓은 걸 보면은 그 자회사 세계 자회사를 뭐 단기적으로 통합해서 떼어내겠다는 것이고 또 당장은 그 운수권도 일부 내놓고 공급력을 줄여야지 현재로는 뭐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독과점의 문제가 일단 걸리게 되고요. 이번에 제일 큰 것은 독과점 문제와 그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그것이 좀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인터뷰 네. 좀 여러 번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